굿모닝 노트입니다. 오늘은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오늘 장 마치면 연휴로 들어가지만 걔네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혼조로 마감됐을까요? 장 초반에는 그 상승폭이 0.3%, 0.4% 정도였는데 장 마감에 갈수록 더 하락폭을 모두 내어주면서 정말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3% 상승,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그 강보합으로 0.14% 상승한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한 요인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한 폐렴 우려감 확대. 두 번째, 높은 밸류에이션.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 12개월 포워드 PER로 18.6배입니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굉장히는 아니지, 뭐 닷컴 버블에 비해서는 굉장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한 5년에 비해서는 높다. 닷컴 버블 때는 나스닥이 올라갔던 거고, 네. 이건 이제 저기 그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네.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네. 부담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 EU 무역 분쟁의 우려감을 조금 확대시키는 그런 불확실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개별 기업 이슈에 따라 이렇게 등락을 보였고, 특징적인 게그 반도체 지수가 0.8% 비교적 좀 높은 상승 폭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고, 그리고 어제 IBM 실적,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인텔 실적도 발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모두 다 알다시피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제 그렇군요. 지표들 중에서는 주택 매매 지표 그리고 시카고 경제 활동 지수가 발표됐는데, 주택 매매 지표는 호조를 보였고, 그리고 시카고의 경제 활동 지수는 부진했습니다. 시카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 활동 지수가 전월 0.41 포인트를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하락 전환에서 마이너스 0.35. 시카고 그 지역에 그 어떤 섹터들이 가장 컸는지 좀 봤는데, 제조업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제조업 때문에 좀 부진했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주택 매매 지표는 호조를 보였었는데 전월 대비 3.6% 기존 주택 매매가 증가했습니다. 예상치가 1.3%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훌쩍 넘은 지표였습니다. 이 주택 지표가 잘 발표된 게 지난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택 착공 건수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전월 대비 16.69%. 정말 높은, 뭐 거의 아웃라이어 수준의 그런 지표로 발표됐습니다. 이거는 2016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폭이고, 그래서 그 최근 한 2개월 동안 미국 증시에는 주택 건설주나 아니면 그 홈디포 같은 인테리어 도매 판매, 이런 그 종목들의 관심이 또 증가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랬고, 개별 기업별로 좀 나온 얘기는 있었을까요? 네, 몇 가지를 살펴드리면 일단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반도체 업체인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 호조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33.5억 달러가 기록했고, EPS가 1.11달러. 그리고 그 예상치는 32.6억이었으니까 그 예상치 EPS나 매출이나 모두 3%에서 5% 상회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매출로 보면 1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부담을 느껴서 그 지금 장 외로 1.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간밤에 그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 만큼 IBM 그리고 인텔 또 3%대 급등을 보였고, 또 다른 소식으로는 보잉이 지금 현재로서는 737 맥스 모델 생산을 임시로 중단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한 모양이죠.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만큼 수주가 1년에 한 50대씩 찍어내야 되는데 그게 다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이 프랑스 에어버스가 요즘에 아주 잘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나가야 되는데 그만큼 캐파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문제죠. 자, 그 밖에도 또 나온 소식이 있었을까요? 뭐 테슬라 소식인데, 그 천억 달러 시가총액이 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3개월간 그 수익률이 무려 120%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넷플릭스가 어제 저녁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실적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늘 간밤에 3.6% 하락했는데 하락한 이유가 매출은 성장률이 2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그 저조했던 구독자 증가수 특히 그 이익이 많이 나는 북미 지역의 그 구독자 수 신규 구독자 수가 예상치 대비 부진했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었던 그 커스터머 베이스가 줄었다는 게 구독을 취소한대요. 왜냐면 디즈니나 애플을 이제 구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특별한 얘기를 한게 없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간 그 화요일, 수요일 다보스를 다녀갔는데 정말 많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좀 여기저기 정말 다양한 주제를 찌른 것 같은데 하나씩 불안해요. 그냥 불안해요. 네. 일단 EU에 관련해서는 EU에게 그 자동차 관세에 위협을 줬는데 그 이번 년 말까지 그 무역 협상을 다 마무리 지을 목표로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EU에게 이 무역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그 발언을 하면서 그 미국 EU 무역 분쟁 우려감을 좀 확대시켰고 또 미중 무역 전쟁 관련돼서도 언급을 했는데 중국과의 2단계 협상은 곧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었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고 그리고 통화 정책 관련돼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감세안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건 또 대선 공약으로 볼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재선을 성공한다면 그감또 감세안을 진행시킬 예정이니까 나를 뽑아달라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이 국가 지도자 정도 되면은 이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전략적인 사고보다는 전술적인 사고, 택틱한 그런 저기 그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전망하고 지켜봐야 되는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그 전망이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또그 삼성전자가 또 상승세를 최근에 좀 강하게 보였다는 점이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그 오늘을 마무리하면 또 연휴가 시작되는 점에 대해서 우한 폐렴 우려감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 장중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그 일본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는 점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 살펴볼 이벤트가 더 많은데요. 다보스 포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주요 인물들의 그런 발언 뭐 통화 정책 관련이면 통화 정책 관련 뭐그그 세계 유명 투자자면 유명 투자자 뭐 다양한 소식들이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지켜봐야 될그 실적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실적들은 컴캐스트, 인텔, 스타벅스, 사우스웨스트 항공 그리고 트래블러스가 있습니다. 그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우한 폐렴 사태의 진전이 아닐까 이 점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장에서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이 그 2003년 사스 사태만큼 그 경제 성장률에 타격을 줄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 같고 그 이유가 간밤에 그 우한시에서 그 기차나 공항 그 항공들을 모두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태가 더 확대됐다는 그 증거잖아요. 그리고 그 통계로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그 감염자 수가 440이었는데 이제는 550 정도로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는 555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또 사망자 수도 어제 9명에서 지금 17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확대 추세가 그 늘어난다면 그
중국에서 올해 기대가 있었던 그런 경기 반등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그 이 우한폐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오늘 차익 매물이 조금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